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테라사이언스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테라사이언스 오늘 마이너스 2.16%로 마무리되었고 시가총액은 1,400억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추정 60분 나온 이후로 엄청나게 폭락을 하면서 최대주주 지분도 많이 빠진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W 대부 파트너스가 CCS로 넘어가고 CCS에서도 이동을 해서 바이옵트로 넘어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죠? 여전히 회사는 뭐 자금력은 가지고 있지만 이건 역시도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현금성 자산을 보시면 344억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다보링크를 인수하는데 큰 금액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줄어들 거고요. 여기 보시면 공정가치 금융자산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이제 훑어보면은 이렇게 지분증권에 있는 거 옹코펩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MIT에서 사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과거부터 뭐 여러 가지 회사와 엮여있던 그 바이오 회사이다. HLB 역시 같은 세력 종목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고 다보링크는 이미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리튬 포스 무슨 뭐 하이드로 리튬 요것도 기존에 있었던 리튬 인사이트 인원들이 들어와서 요 회사를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요 지분도 가지고 있는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테라사이언스 여기 보시면은 공유기업체 다보링크를 갖다가 인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250억 정도를 주고 인수를 한다. 언제? 23년 11월 24일 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다보링크 보시면 오늘 마이너스 7% 정도 빠졌는데 시가총액 1000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딱 봐도 한개 기업인 거죠. 어떻게 보면 테라사이언스보다 더 심각한 회사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여기 보유 지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유통 주식수는 한50% 조금 넘는 걸로 인해 가지고 테라사이언스보다는 훨씬 낫다. 테라사이언스는 아까 89%가 유동 주식이었잖아요. 이 회사는 21년 7월 28일 주식회사 다보링크와 합병을 완료했다. 그러니까 스펙 회사가 이렇게 진행이 돼 가지고 21년도 7월 8일 날 상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상장한 지 2년도 되지 않아서 기존의 사업은 무너졌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사실상 공유기 사업 자체가 그렇게 매력 있는 사업은 아니니까요. 다보링크 최근에 23년 11월 23일 날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합니다. 아까 인수를 언제 하기로 했었죠? 24일 날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하루 전날에 이런 식으로 결의를 소집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사 선임의 건을 갖다가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 목적 변경의 건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 보시면은 뭐 진현주, 김유나, 안명규, 김옥경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는데 대부분 엔터테인먼트, 뭐 SM 엔터, 그다음에 뭐 서태지 본사, 전략기획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YG 미디어 엔터 쪽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아 공유기 업체가 엔터를 한다? 그러면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조차 우회 상장이다. 뭐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없으실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을 확대한 거를 보면은 거기 보시면 영상, 공연, 그 다음에 서적, DVD, 방송용, 그 다음 뭐 저작권, 저작 인적권 등의 알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저작권 관련해서 뭐 가상 플랫폼 이런 것들 좀 핫한데 그런 테마로 엮어서 갈 생각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테라사이언스가 가지고 있는 이 자회사 중에 가상자산 플랫폼이라고 과거에 그 비덴트 초록뱀들과 인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 실패한 석켓 게이밍이란 것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뭐 STO나 그다음에 뭐 블록체인이나 지적 IP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얘기했었던 그 엔터테인먼트 IP를 한다고 얘기했었죠. 엔터 IP를 한다고 했던 그 CCS에서 최대 주주들이 넘어간 바이옵트로 여기가 지금 요거를 시작한다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과거에 세력주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로봇 테마로 넘어간 그룹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AI 테마로 넘어간 그룹 하나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엔터 IP 쪽으로 넘어온 테마 또 하나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리튬에서 조각이 난 애들이 조각조각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고, 테라사이언스 이후에 다보링크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다보링크에 있는 이 사진은 여기 주가가 2,890원까지 올라오니까 바로 이렇게 만주를 갖다가 팔아버리고 신고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역시나 이 회사 자체도 최근에 주가 등락이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회사 내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와 임원들이겠죠. 그런데 그 대표이사가 회사를 팔고 임원들이 주식을 팔고 있다는 것 자체가 회사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주식으로 계속 투자를 하실 바에야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텐베거는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이 아래로 내려가는 텐베거에 베팅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현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세력의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이 부분을 배제를 하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장의 데이터값만으로도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승률 자체를 상당히 높일 수 있다. 이 승률을 높아진 거한 80%가 된다고 칩시다.
아니면 70%라고 할게요, 보수적으로. 70%에서 30%의 손절만 지키면서 계속 확률 게임을 하게 된다면 누적으로 수익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아마추어처럼 이런 세력들의 이야기에 놀아나지 마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데이터 값을 통해서 누적으로 투자를 해보시고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선물 매도로 수익 내는 법, 이 강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이고 이 강의를 모르신다고 하면은 주식 투자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테라사이언스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은 테라사이언스가 원래 여기서부터 작업을 시작을 하고 주가를 띄우면서 리튬을 한다고 했는데 이쯤에서 추종 60분이 터지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PD님이랑 저랑 인터뷰를 시작을 했을 때가 한 6월쯤이었어요. 6월쯤이라 가지고 이때부터 사실상 초입에 제법을 뿌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이때 폭락을 어떻게 보면은 그 PD님이랑 이제 그 KBS 팀에서 추종 60분을 진행을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이탈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간에 올라갔다가 지금 11월 24일을 기준으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하락의 추세다. 그러면 이제 테라사이언스는 끝난 거죠. 테라사이언스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리튬이나 뭐나 이런 것들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림으로 있는 것들 믿고 계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라리 다보링크로 오시는 게 나았을 뻔했는데 다보링크 역시도 여기 보시면은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오르긴 했지만 그 전에 많은 물량들이 올라갔다. 이 정도 있었던 거를 갖다가 올리면서 차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겠죠. 그래서 여기서 과연 어디까지 뺐다가 엔터에 대한 그 아까 STO나 이런 것들 지적 IP에 대한 부분 진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테라사이언스보다는 이게 더 상승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원래 먹고 치는 것들은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게더 빠른 거지. 기존에 있었던 거 올리는 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테라사이언스를 올릴 돈한 10분의 1이면 이거 올리는 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걸로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바이옵트로 역시도 이런 식으로 등락을 보이면서 상승을 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다. 그런데 바이옵트로에서 이제 CCS에서 바이옵트로로 이제 그 넘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CCS 보게 된다고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이 등락보다는 여기서 횡보가 많겠죠. 이 횡보는 거의 다 개인 투자자가 했다라고 보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남아있던 세력들이 이탈하면서 바이오프트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차라리 이렇게 뭐 도파민에 중독이 돼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내가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손이 떨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투기성 세력 종목에 들어가지 마시고 차라리 수익 매도 이 강의를 들어보시고 저와 함께 그 선물에 대해서 데이터 값을 입력해서 승률을 높여가는 쪽으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뭐 매수매도 스윙방과 다르게 이거는 바로바로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레버리 자체가 좀 있기 때문에 손절 부분은 제가 하루 이틀 늦어도 5일 안에 무조건 잘라드리고 다시 포지션 남는 쪽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레버리지 있는 만큼 분명히 그 투입하시는 비용에 대비해서 하루에 수익률 나는 것도 가시적이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부분은 리스크 테이킹으로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빠른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 드리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 매도 방보다는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돌려드리는 부분도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기존에 매수 매도 방에 계셨던 분들은 뭐 일정 기간 동안은 그 가격 그대로 진행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뭐 만족하지 못했던 그런 수익률 부분은 채워드릴 수 있도록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뜨는 번호로 연락 한번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뭐 나쁘지 않은 수익률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내일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나는 부분은 매일매일 인정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쨌거나 테라사이언스가 이런 식으로 회사 하나를 버리고 그 다음에 그 다보링크를 통해서 또 다른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 요거는 하나의 예시일 뿐인 거고, 다수의 기업들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력주의 손실을 크게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상 원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세력주로 인해서 텀베거를 노리거나 아니면은 선물 매도 수익 내는 법을 통해서 손실 확률을 줄여가면서 레버리지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 인정을 하시고요. 이두 방법 외에는 그냥 주식 끝내시고 쉬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주식 아니라도 투자할 것은 많다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